토마토 수확이 한창입니다. 최적의 재배 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팜이지만 초여름 더위가 벌써 힘겹습니다. 잠시 동안 작업해도 땀이 비오듯합니다. 완전한 여름이 오기도 전인데도 지금 땀나는 거 보시죠. 아, 너무 덥습니다.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때일은 5월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의령 33.4도 등 경남 내륙 대부분의 수온주가 30도를 넘겼습니다. 평년보다 6, 7도나 높아지면서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올여름도 폭염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6월과 7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을 각각 40%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폭염 전망에다 이른 더위까지 예년보다 일찍 에어컨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전 매장에선 이달 들어 에어컨 판매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6, 7월을 제치고 5월에 에어컨 판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정도입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바로 이틀을 해서 3일 안으로 바로 도착되고요. 조금 시기가 늦춰지면 10일 더 늦춰지면 보름 이상 걸 수 있습니다. 에어컨 생산 공장은 이미 지난달부터 완전 가동 중입니다. 이 업체는 시간당 무려 300대를 생산합니다. 이딴 전기요금 급등에 민감해진 소비자를 겨냥해 고효율 에너지 소비 제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와가지고 현재는 100% 다 1, 2등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쯤 남부지방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NN 김근영입니다.